like big butts, and I cannot lie. You other brothers can't deny. Now when a girl walks in with an itty bitty waist and a round thing in your face, you get Doozy Tajo. 전국 투어 특집 출장 오케이 와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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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디어 컬투쇼가 춘천에 다시 한번 떴습니다 대박입니다 춘천 어게 춘천 어게 다시 춘천 춘천이에요 예. 아, 저는 월요일날이면 늘 어김없이 이 시간에 찾아오는 여러분의 전국민의 유산균 김태균 균디에요 김태균 당신은요? 저는 춘천에 이모가 살고 계세요. 어. 춘천의 조카 문세훈 반갑습니다. 예. 아 이곳은 저희가 네. 오랜만에 목동을 빠져나와서 그렇죠. 춘천의 호반의 도시 춘천에 위치한 지원 방송 메인 스튜디오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떨립니다. 저희 앞에 그 수많은 강원도민, 그 춘천 시민분들이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예. 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 자 마카. 반갑습니다. 안녕하시오야. 아 이게 사투리인가 보구나. 사투리가 사투리 사투리. 안녕하시오야. 어 강릉 쪽인가 봐요. 약간 황제성 씨 생각나요.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반갑다요. 반갑다요. 춘천 아침이. 아 그 사투리가 아니군요. 예. 황제성 씨는 자 짜퉁이었군요. 황제성 씨만의 어떤 스트 자 사투리였고. 네. 자 오늘 춘천에 엄청난 슈퍼스타들이 많이 왔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저만 오는 줄 알았더니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대단한 슈퍼스타 첫 번째 소개할 분은요. 네. 일단 김태균이고요. 아 저는 두 번째는 문세윤이었고요. 예예. 예, 예. 세 번째 슈퍼스타가 나올 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지원 방송이 올해로 네. 창사 21주년을 맞이했고요. 오, 예. 아 지원 방송 라디오는 Fresh FM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105.1 메가헤르츠. 에서 우리 목소리가 나가고 있고요. 예, 예. 거기다가 오늘부터 30일까지 한국 지역 민영 방송 협회에서 지방자치 주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 그럼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역들이 탄탄해야지 또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들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이제 저도 춘천 와서 기분 너무 좋은데 전국 투어 특집 할 때마다 저도 좀 가고. 아 그래요? 이게 탄탄히 잘 돼야. 아 좋아. 춘천이 일단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또 예. 오직 한번 걸쳐서 두 번을 왔겠습니까 여기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 반응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예, 전국의 민영 방송들 화이팅입니다. 자 언제든지 걸쳐서 예, 초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 분위기가 일단 좋아야지 전국 투어에 제가 시작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들 파이팅! 자, 이쯤에서 오늘 네. 몰아봐야죠. 춘천까지 날아온 축하 사절단 노라조의 무대입니다. 슈퍼맨! 예. 춘천과 노라조와 함께 강원도에 왔습니다. 그것도 춘천! 자, 지원방송 함께 갑시다! 자 갑니다 오늘도 살리고 돌아라 지구의 두바퀴 올때 거리 근육 빵빵 날 슈퍼맨
야, 지원 방송. 와, 시작부터 와. 아주 그냥 와, 스튜디오를 그냥 맞다. 들었다 놨다 하네, 노라조가. 자, 노라조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야, 어딜 가나 의상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 예. 아, 이렇게 안 입으면 전지 몰라보시오. 아, 그렇죠. 네. 아,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라조입니다. 네. 네, 노라조 누구시죠? 아, 노라조 조빈입니다. 아, 네, 네, 네. 사실 저는 노라조의 부스터 원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야, 충청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 아, 저희가 이제 2019년 5월, 5월 24일 한번 또 왔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예. 이후로는 약간 코로나 때문에 아, 여러분들을 많이 못 뵀는데 이렇게 다시 열렸을 때 여러분들 또 뵌다는 건 저희한테는 너무나 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부르지 않으셔도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우리가 안 불렀네 온 거예요 오늘? 어, 아니 그냥 굳이 안 와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써주시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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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역시 뭐 노라조 나오니까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아, 예, 네, 역시 뭐 문을 여는 데는 노라조 만한 가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 예, 우리 김은정 씨가 크크 우주 최강 노라조 아 완전 신나. 아, 신나. 아, 신나 신나. 자, 윷꽃별 네. 씨가 아, 전국 투어에 노라조 빠지면 말이 안 되지. 근데 조빈 오빠 오늘은 옷을 아주 수수하게 입으시. 아, 네네. 그 정도면 수수한 거죠. 아, 수수한 약간 거죠. 약간 친환경, 약간 아, 재활용, 리사이클 박스로 옷을 만들어서. 야, 참하게 입고 왔네 오늘. 참하게. 네네. 예. 네네. 얌전하게 입고 왔어요. 네, 춘천 인근 재활용장에서 구한 박스. 구구영구님이 또 조빈 형님 머리 위에 닭갈비라도 얹을 네. 얹은 줄 알았어요. 아, 네. 어, 얹고 싶었으나 네, 노래하는 중간에 계속 국물이 흐를까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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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까지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철판은 좀 흐를 수가 있어. 아,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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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좀 노라조가 왔고 기분이 올라갑니다. 한껏 올라가요. 텐션이 좋은데. 네. 자, 오늘 그 요즘에 활동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컬트 쇼를 위해서 달려오셨어요, 그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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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만 좀 마이크 좀 가까이 써달라고요. 네, 네, 네. 제발요. 아, 가까이 써주세요. 네, 네, 네. 어, 조용필 선배님 같아요. 예. 이동하는 가을에 행사가 진짜 많죠. 네, 아무래도 또 요즘에 또 코로나가 좀 이렇게 많이 좀 풀리면서 맞아요. 또 많이 찾아주셔서 열심히 아, 다니고 있습니다. 아, 행사하면 또 노라조 빠지면 행사가 좀 다운되죠. 아유, 맞습니다. 행사 저기 그 행사 포기가 꽤 높거든요. 아우, 네. 좋아하죠. 예, 노라조가 근데 라디오를 한다고 이렇게 직접 네. 도와주시고 감동이에요, 진짜로. 네. 원래 큰 돈 받고 가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아, 야, 이렇게 오셨어요. 올 것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끝나고 어, 예. 닭갈비 회식이 있거든요. 어, 네. 지원 방송의 네. 그 허인구 사장님께서 아, 역시 아, 직접 닭갈비 회식을 쏘신다 그러셨어요. 아, 그렇습니다. 허인구 사장님 만세! 만세! 예. 네. 야. 와, 또 지원 방송 DJ 올려주시는 걸로 스페셜 네. DJ로 빵빵빵빵 어, 와우. 예, 스페셜 야. DJ로 우리 문세훈이 와 있을 때 회식을 쏜다 그래갖고 아마 허인구 회자, 어, 사장님께서 네. 아, 조금 많이 네.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식 명단에서 살짝 뺐어요. 혹시 안 쏘실까봐. 아, 네, 오늘 이제 들어가면 놀라시겠죠. 네. 그리고 저는 놀란 게 방송국 들어올 때 아, 붕어빵 네. 붕어빵 차가 있어요. 맞아요. 붕어빵 차가 있어요. 네네. 또 사장님이 직접 또 오. 붕어빵 차를 야, 뭐 야. 대단한 이 어, 뭐랄까요? 접대입니다. 아, 그럼요. 예, 대접이에요. 예. 허인구 사장님이 SBS에 계시던 분이시죠. 아. 아, 그리고 이제 컬트쇼를 첫 방송부터 만들었던 와. 아, 우리 김찬웅 PD가 지금 이제 CP인데 네. 아, 사수세요, 사수 이분. 아, 그래서 직접 와. 오셨군요. 예, 제가 직접 오고 네. 아, 여러 가지 이제 연관성이 아. 있습니다. 요군요. 요 차예요. 맞아요. 어, 있죠, 뒤에? 네, 허인구 네. 사장이 쏜다. 오. 공짜 이렇게. 아, 근데 이렇게 네. 쏘신 김에 음료도 네. 좀 같이 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아. 좀 먹고 있어요. 밥만 먹고 네. 아, 퍽퍽해요. 퍽퍽해요. 아. 네. 팥을 좀 많이 넣어주세요. 예, 예, 촉촉한 팥을 예, 예, 막만 먹으면 뻑뻑해요. 커피차도 내가 사장이었으면 같이 쐈을 거예요. 네, 아쉽네요. 이렇게 뭐 정말 해줘도 욕먹는 방송 컬트쇼. 네. 아, 역시 냉정합니다. 몇 네, 개를 잘해도 예. 하나 실수하면 또 0점이 되거든요. 야, 네. 빨리 네. 음료를 좀 뭐 보강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방송국 이름이 네. 지원이다 보니까 네, 지원을 좀 더 빵빵하게 좀 더 지원을 네. 전폭적인 지원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예, 아유, 야, 역시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네. 좀 생소하실 겁니다. 제가 춘천에 있는 지원 방송국 메인 스튜디오에서 네.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배경이 좀 어, 저희가 약간 뭐방 어, 나가고 있죠. 약간 뉴스쇼 뉴스 느낌이 맞아요. 좀 나네요. 초대석 같은 느낌이 네네네. 나고. 약간 뉴스 스튜디오예요. 아, 아, 원래 앵커들이 앉아서 네. 방송하는 데인데. 네. 8889 님이 네. 어, 스튜디오가 목동보다 좋다. 와. 아, 규모 볼 때는 저 1층에 있는 목동의 스튜디오보다는 여기가 규모가 훨씬 규모가 좀 뒤에 LED가 쫙 있잖아요. 있고. 네. 아, 진짜 멋있어요. 뒤에가 강원도 그 풍경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멋있네요. 자, 전성희 씨 앵커 느낌 좋아요. 앵커 느낌 좀 나나봐요. 네. 네.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멋있다, 멋있다. 2시 오후에 춘천에서 컬트쇼가 원정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목소리 오. 붕어빵 차로 왔는데 커피차가 안 왔다고 합니다. 예. 춘천의 방청객들이 목이 퍽퍽 메인다고 합니다. 네. 답답한 이 가슴을 뻥 뚫어줄 음료를 기다립니다.
자, 오늘 네. 두 시간 춘천에서 제대로 네. 신나게 놀아볼 건데 먼저 이거 춘천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호구 조사를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명 춘천에 아는 사람 있는 쇼다런들 소리 질러. 네. 아 세윤 씨가 여기 네, 그렇죠. 이모가 있다 그랬죠. 아 우리 이모, 우리 어. 이모, 예, 옥순이 이모. 옥순이 이모가 그 중앙시장에서 어. 한복집을 지금 몇십 년째. 어. 예. 아 진짜로. 아, 그럼 중앙시장에서. 중앙시장에서 명동 옆에서. 상호가 어떻게 해요? 상호가. 예? 상호. 아, 상호까지 말하면 좀 그렇고. 왜요? 우리 옥순이 이모 딱 하는 순간 우르르 알아요. 아, 다 아는 거예요. 예. 아, 이게... 찾아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저 옥순 한복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 상호를 잘 몰라요. 옥순이 이모. 아, 상호 잘 몰라요. 아, 네네. 예. 전화번호 작게, 없어요? 전화번호 없어요? 옥순이 이모요? 전화번호 있죠? 없어요? 그래서 상호 좀 물어봐요. 홍보해주면 좋잖아요. 갑자기요? 어. 생방송 중에? 어, 이따가 전화해봐. 아, 이따 전화해보고 어. 노래 나갈 때 그러면. 아, 그리고 이, 문세윤 씨처럼 네. 춘천에 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다. 오천의 당숙이다. 그렇지. 뭐 지나가다 스친 인연이라도 네. 좋으니까 네네. 아는 사람 있으면 그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그 강재준 씨가 여기 고향이에요. 고향이고. 아, 예. 그러시구나. 네. 와. 강재준 씨가 고향이고. 저는 군대 갈 때 춘천 백이보를 통해서. 나도 백이보. 어, 백이보. 진짜. 어. 아, 나도 백이보. 네. 백이보 지금 없어졌거든요. 아, 그렇죠. 아, 없어졌어요. 네. 춘천에서 훈련 저기 대기를 탔죠. 저는 춘천에 이따가 홍천으로 갔죠. 예. 그래서 저도 엄청 정말 사랑합니다. 11사단. 저도 11사단. 아, 11사단. 아, 11사단. 예. 어느 시도 뭐 중간에 끼어서 춘천 뭐 없습니까? 춘천 연출했어요? 아, 예, 예. 네, 춘천에 이제 닭갈비를 좋아합니다. 네. 네, 네. 그게 제일 좋아, 사실. 아, 그게 제일 아, 그럼요. 그게 네. 제일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나중수까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 춘천에 닭갈 아니, 춘천에 제가 듣기로는 원빈 씨가 춘천이라고. 아. 어, 원빈 씨가 춘천인가요? 네, 네, 네. 네, 네. 개인적으로 알아요, 원빈 씨. 충성 그쪽 아니야? 제가 원흥 원빈 해 갖고 약간 비슷한 거 살짝 있습니다. 네, 어 그런 식이면 원빈 조빈도 비슷하네요. 네, 아 다 돼요. 뭐 춘천에 어, 원빈 조빈. 다 붙이는 거죠. 뭐야? 그리고 원빈의 이름 따서 이름을 지었나요? 현빈까지. 빈 들어가면 다시 한번 생각해. 네, 그래서 삼빈이라고. 어, 예. 미스터 빈까지. 예. 저 혼자 그러고 있습니다. 어, 너무 좋죠. 삼빈이라고. 예. 네. 자, 이렇게 어떻게든 연결되는 춘천 지인들 실명 아, 네. 밝혀서 TMI 정보들까지 지금 바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께는 강원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닭갈비 말고 막국수 말고 겜자. 겜자죠. 겜자. 자, 겜자. 자, 포테이토 피자 한 판씩을 쏘. 와우! 와우! 감자구이 맞나? 라지 사이즈. 피자로. 네. 라지 사이즈. 제 얼굴만한 거? 아이, 사이즈가 있죠. 저희가 라지로 가죠. 라지로 가죠. 네, 별명이 예? 뭐예요? 예? 여자. 얼피라스 아닙니까? 얼피라스. 얼굴이 피자 라지 사이즈. 얼피라스. 얼사라피. 야, 얼굴 사이즈가 별명인데 까먹은 모양이야. 아니, 얼사라피로 부르고 왔다 갔다 했어요, 계속. 아, 그랬나요? 예, 예. 예. 아. 어, 얼바지도 있잖아. 얼굴 한 바가지. 예. 얼테다가도 있어요. 얼테다가 뭐지? 얼굴이 태양을 다 가려. 예, 여러분 혹시 오늘 끝나고 한 번씩 얼굴 보고 가시면 제가 가려요. 예. 진짜 충격적입니다. 자, 예. 어, 많이 보내주시고요. 춘천의 네. 지인들 소리질러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다 보내시면 되는지 자 놀아줘 두 분이 이거를 선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네? 연습 많이 했거든요 오늘 춘천 네, 지인들이 네? 네? 샵에 1077까지 해야지. 샵에 아 뒤에 50원 있군요. 네, 샵에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00원 고릴라는 무료. 아, 파이팅 엄청나네. 아, 잘하네. 오늘 분위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아요. 예. 춘천에 온 이유가 있었어. 네네. 네. 식품 의약품 안전처와 함께하는 컬투쇼 전국 투어 춘천 어게인. 일단 광고부터 듣고 오시죠. Here we go. Yes. 그 머리카 컴온 춘천에 아는 사람 컴온. 있는 쇼데란디 소리 질러 그 머리카 컴온 이모고 모당술 전 여친 전 남편 군대 후임 백선 사장 전웅민 김나영 엉기영 전의 그 강재주 뭔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춘천의 지인들을 우리가 외쳐줍니다. 자 지금부터 네. 우리 쇼다운 여러분들은 춘천에 어떤 지인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되면 딩동댕하면 포테이토 피자를 라지 사이즈로 쏘도록 할게요. 하파식입니다. 하파식. 네. 자 우리 조민 씨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하나씩 여기 자 네. 네. 어 김가희님 춘천에 우리 사장님 어머니 사세요. 어머님 사장님 집에 좀 데려가 주세요 제발. 네. 김가희 아, 네. 사장님 어머니 사장님의 어머니. 네. 네. 사장님 좀 제발 중요하죠. 집에 데려가 달래요. 집에 데려가 달래고. 네. 일, 일 중독인가 봐요. 열심히 일만 하신대요. 그런가 봐요. 피자 보내드릴게요. 네. 어머니 피자 드세요. 네.
네, 3711님 춘천에 첫사랑 선영이가 있었죠. 아, 차였는데 보고 싶네요. 아유, 벌써 20년이나 지났는데 잘 지내지 선영아. 네. 아이고야. 풋풋합니다. 차였던 기억은 못 잊죠. 그렇죠. 네. 네. 못 잊죠. 엑스 여친 선영아 잘 지내네요. 네. 피자를 좀 드세요. 피자를. 자, 네. 피자나 드세요. 네, 피자 드세요. 찾지 마세요. 상처 받아요. 네. 네. 팔자 피자. 자, 김태희 씨. 네. 김태희 씨? 김태희 씨가? 어머나. 아, 김태희. 아, 감사드립니다. 김태희 씨. 아, 고맙습니다. 김태희 씨. 애 키우느라고 바쁘실 텐데. 네. 자, 강재준 씨 어머님 절친의 따님이 저랑 친합니다. 자, 어머님 절친의, 어머님의 절친의 따님. 따님. 네. 그러니까 아, 이제 좋아. 그냥 모르는 사람이 친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강재준 씨랑 모르는데 강재준 씨 어머님의 절친의 따님. 예. 어, 두세 달이 건넜네요, 일단은. 야, 그랬군요. 네. 네. 지금 강재준 씨 이름이 거론이 됐어요, 그래도. 네. 예, 김태희 씨 피자 라지 사이즈 쏩니다. 9208님 춘천에 아는 백구 한 마리 있는데 잘 지내나 궁금하네요. 어, 개를 궁금해합니다. 예예. 예. 어, 백구가 예. 사이즈가 예, 그 정도군요. 아는 개가 있네요. 아는 개. 아는 개. 아는 개. 아는 개니. 개 알아? 내 개. 어. 자, 백구 잘 있겠죠. 예. 자, 조민 씨. 1638님 춘천 소방대원 홍성훈이 잘 살고 있니? 어? 네, 군대 동기입니다. 와우. 같이 군 생활한 도훈이 함께 도훈이 재상이 우성이랑 종종 놀러 가는데 아, 성훈 씨도 함께 시간 되면 함께 할려라고. 와, 동기네 군대 동기. 아, 이제 군사죠. 군사죠. 훌륭한 일하고 계시네요. 춘천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자, 라지 사이 쏩니다. 아우, 많이 쏜다, 많이 쏜다. 네, 3647님 저희 회사 운전석 상무님 전운석 전운석이 아니고 운전석 상무님 아니고요. 네. 무슨 말? 네네. 네. 전운석 상무님. 네. 야, 운전석 상무님이.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이거 전 상무님. 아 죄송합니다. 보조석도 아니고 다 맞는 글자가 들어갔어요. 네네. 아 근데 회사에서 그렇게 암암리에 불릴 수도 있어요. 야, 네네. 아 진짜 죄송합니다. 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운전석이. 아 네네. 저희 회사 전운석 상무님. 네. 전 상무님. 네. 고향이 야, 춘천인데 닭갈비나 감자 뭐 이런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했네요. 상무님 감자 좀 주세요. 네. 자, 네. 전운석 상무님. 자, 운전석으로 네. 보내드릴게요. 운전석으로. 네. 운전석에서 운전석으로.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아유 8884 아유 재밌네 이게. 아 예전에 아. 채팅으로 만났었던 오. 남자친구가 어? 아. 춘천에 살았었는데 어. 아직도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 재진아 잘 지내니? 어. 채팅으로 예전에 채팅으로 많이 옛날 많이 했었어요. 했죠. 네. 네. GKDL 하이 한글로 아. 안 바꾸고 있으면 GKDL이래요. 그러니까. 하이 빨리 쓰려고. 아. 네. 아이고 엑스 남친 엑스 여친이 추억이 예. 많으시네요. 재진 씨 예. 듣고 있으면 문자 보내줘요. 예. 네. 재진 씨. 네. 아까 차였던 그 어, 분이 이름이 선영 씨였잖아요. 어, 그렇죠. 예. 선영 씨. 선영 씨하고 최진 씨가 만나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어? 아 그래요? 어? 선영 씨, 최진 씨 혹시 저 근황 좀 알려주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가만 있어봐. 5624님께서 춘천 출신 연예인 김나영님 아.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지금 제 남편의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에요. 어. 아, 얘 무슨 얘기죠? 아 그러니까 남편의 선생님과 김나영 씨의 선생님이 같은 선생님이다. 같은 선생님. 내가 예전에 나영이 가르쳤잖아. 아. 그렇지만 어. 본인 남편이 아니고 남편의 아니, 선생님. 야, 인연인 것 같긴 한데. 인연이에요. 네. 인연이에요. 무조건 인연. 무조건 인연. 이렇게 찌질하게도 인연이 닿는 걸 네. 보내라고 했으니까 네. 딱 맞는 문제. 네. 드립니다. 가져가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구사오이님. 네. 네, 네. 문세윤님 사촌 친척분과 저희 신랑 지인과 아는 사이입니다. 어, 진짜요? 옥수님 아드님! 아, 진짜요? 아, 네. 아, 우리 사촌 형이에요. 네. 옥수님 어. 아드님이요. 옥순 한복의 네. 예, 예. 그 아드님이시죠? 예, 예. 네, 네. 병구 병서. 우리 쌍둥이 형들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둘 중에 누구랑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어, 맞습니다. 이거 드려야 돼요. 자, 드립니다. 네. 드립니다. 대체예요. 네. 아 근데 이렇게 지인이 많군요. 나 와 엄청 많네요. 어떻게든지 인연을 만들어서 보니 쇼드런들 다 와요. 네네. 예 거의 만들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운전석 상무님 최고였어요. 아직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예. 빵 터졌어. 하나 터졌어요. 예. 예. 네. 아, 잘했네요. 일단 1위로 올라갑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 오늘 어, 멀리 춘천까지 이렇게 네. 에, 딱히 이제 음원을 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행사철 때문에 바쁠 텐데 와주신 놀아줘 이렇게 그냥 여기.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어, 그럼요. 그렇죠. 네. 무대 하나 더 하시죠. 하나 더 시원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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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정말 사이다 같은 인생을 응원해요. 네. 사이다 한번 가겠습니다. 예, 무대로 보실게요. 네. 사이다. 아, 속이 다 뚫리네 그냥. 아, 아. 사. 아, 단팔이 꿀 거야. 사이다. 사이다. 아사 바투.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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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하나도 없네. 자, 노라줄 보내줘야 되는데. 아, 노라줄 빨리 보내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정신 예, 없어. 예. 우리 저기 광고 나가야 되네. 예. 자, 노라줄 예. 이따가 4시에 그거 끝나고 닭갈비 먹으러 가요, 같이. 좀 예. 닭갈비 집에서 만나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예. 저희는 2부로 넘어갑니다. 옥지백 일자. 예, 이은영 홍윤아 씨 옵니다. 예, 컴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시달주 걸투 쇼. 억지를 부려서 억지를 쓰면 억지로 선물이 갑니다. 어. 억지 자, 억지 백일장에 원래 나오는 시간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네. 빨리 난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춘천의 며느리 이은영. 예. 안녕하세요. 춘천의 며느리 춘느리. 춘천의 눈깔 며느리 개그우먼 이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춘천 컬투쇼 어게인의 두 번째 또 같이 해주는 네.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홍일하. 춘천의 닭갈비 방댕이 홍윤아입니다. 춘천의 닭갈비.
네. 아. 저번에 우리가 이제 여기를 올 네. 거라고 커트시에서 네. 예고를 해드렸을 때 네. 네. 장기자랑도 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버님이 색소폰을 너무 잘 부시는 시아버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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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이 진짜 재주가 많으신데 오늘 안타깝게도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아이고 이런. 근데 원래 무대 울렁증이 좀 있으시죠. 무대 울렁증이 엄청나게 심하시죠. 아, 그래서 일을 잡으신 건 아닌가 싶어요. 아니에요. 근데 예전부터 잡혀있던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아니, 근데 그 대신 저희 어머님께서 여기 시어머니 와 계십니다. 일어나 잠깐 일어나시죠. 어머니 한번 일어나서. 우리 제준이를 만드신 역사적인 인물. 우리 어머니. 근데 원래 은영 언니가 인사하면 우와 누님 이렇게 하는데 오늘 어머님 계셔가지고 좀 돌아온 네. 것 같아요. 아유, 눈깔 인사 안 해줘요 오늘. 아 눈깔 인사. 어머니 한번 할 수 네.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 잠깐만 고개 숙여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 잠깐 눈 감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로켓다. 저거 쉽지 않아요. 저거 쉽지 않아요. 프로예요. 시어머니 앞에서 네. 이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대단한 며느리예요. 아니 오늘 제가 약간 프로입니다, 한복을 역시. 입고 왔었어야 되는데 예. 아, 안타깝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저랑 커플티를 입으셨네요. 어? 어 그러네요. 어, 그러네. 같은 브랜드고. 저 어머니한테 이따 머리채 잡히겠네요. 유나 씨도 저랑 커플. 4X라지 입고 왔어요. 4X라지. 4X라지 입고 왔고. 아니 저기 우리 그 시아버님 팬들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은우 씨가 은영 씨 시아버님 안 오셨나요? 다들 기다리고 계시네. 아버님 오셨어야 되는데. 아니 아버님이 일을 좀 빨리 끝내고 저 생방 끝나기 전에 오실 수 있나요? 아버님이 지방으로 가셨죠 어머니. 지방. 아, 제주도로 가셨어요. 제주도로 가셨대요. 어, 이모님이세요? 아, 이모님이시구나. 아, 이모님이시구나. 닮으셨네. 아, 우리 아버님 진짜 재밌으시거든요. 레크레이션 네. 자격증이 있는데 울렁증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잖아요. 아니, 무대 서는 걸 네. 좋아하는데 울렁증이 있어요. 그래, 맞아요. 그리고, MC인데 어, 네. 울렁증이 있는. 그리고 되게 분량도 네. 되게 많이 뽑아내시는데 그 항상 편집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 무대 서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예. 울렁증이 있다는 건 네. 조정 선수인데 배멀미가 있는 거. 그런 느낌이죠. 역도 선수인데 쇠독이 오르고. 아 그때 예전에 런닝맨에도 한번 예. 출연하셨는데 아버님이 진짜 며칠 전부터 엄청 기대를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멘트를 할 것이다. 유재석이가 이렇게 물어보면 난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다. 시뮬레이션. 어,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저희 아빠는 네. 아유 난 자신 없어 이랬는데 청산 유수처럼 막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오. 근데 이제 아버님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버지가 아버님이 귀여우시한테도 못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집에 가서 엄청 힘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벽 보고 계시고 계속 이렇게 네. 네. 아, 강진준 씨가 처음에 이제 우리 꽁트 짠 대본 갖고는 잘했는데 네. 예능에 나가면 오고 이런 적이 있잖아요. 네. 대학교 또 백덤블링만 30회 하는 걸 봤어요. 공지에 물리면 계속 덤블링을 네. 긴장될 네. 때마다 백덤블링을 봉준아 씨 네. 춘천에 혹시 전 자주 맛집. 오죠. 너무 좋아해요. 추천할 만한 맛집. 우선 제가 추천하는 막국수 집이 하나 있는데 그 하천 그 하천이 무슨 하천인지 모르겠네. 하천? 그 하천 그 좀 크지 않은 하천인데 그 코너에 네. 코너에 하나 막국수 집이 있어요. 그 큰 길 하나 있고 하천길 따라서 다리 건너 어딘지 아세요? 어디냐? 그 아, 거기 이름 어디고. 모르겠어. 그 이름 여튼, 모르겠는데. 아, 춘천 근처 안에 있는 거는 막국수 다 맛있는데 거기 유독 맛있어요? 거기 유독 맛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게 있더라고요. 들기름 막국수를 또 파는 집이 간혹 있는데 그 집 들기름이 되게 맛있어가지고. 아, 들기름이. 그 또 제가 춘천의 며느리 아니니까 야. 막국수 하면 사실 어머님이 소개해 주신 진짜 몇십 년 전통의 남부 막국수가 남부 진짜 맛있어요. 남부 막국수. 그 말 다 하시잖아요. 박수치네 시민들이 다. 남부 막국수 진짜 맛있고. 햄버거도 진짜 맛집이 있어요. 맞아. 진아의 하우스. 그죠? 진아의 하우스. 맞아, 맞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야, 맛있어. 역시 춘천 며느리.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야, 춘천 그래, 며느리 맞네. 칼국수. 보영이네. 보영이네. 너무 맛있어. 아니, 다. 맞죠, 어머니. 제가 춘천의 며느리입니다. 저 지금 너무 죽고 싶어요. 어머님 앞에서 제가 눈가리를 이렇게 며느라기 눈가리 나올 뻔했어요. 네. 어머님 이은영 씨 자리가 시어머니한테 제일 앞에 가까운 자리에 있습니다. 네. 바로 앞에 있어요. 네. 야 근데 이주연 씨 헐 재준님 어머니 너무 미인이심 이렇게 카메라 한번 잡아드렸는데 예 지금도 나오네요.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어머니만 네. 손만 한번 들어주세요. 예 네, 카메라 자 저분이 어머님이신데 예. 요 앞에 여기 요 카메라로 봐주세요. 카메라 예 여기 여기 바로 옆에 여기 여기 봐주시는데 여기 어머니, 어머니 마스크 살짝 한번 내려주시면 안 돼? 살짝만. 진짜 너무 미인이에요. 어머니 하관이 궁금합니다. 어머니 진짜. 아, 또 엄청난 미. 어머니 한번 보여주세요. 어머니 한번 내려보세요. 네, 괜찮아요. 살짝, 살짝. 네. 아이고, 아이고. 미인이시네요. 어머니 젊으실 때 사실은 김희애 배우님처럼 되게 진짜 너무 아름다웠어요. 네, 저도 같이 촬영하면서 봤는데 어마어마한 미. 김희애 씨를 닮았다고요? 네, 젊으셨을 때 그. 얼굴이 많이 변하셨네요. 저 무슨 말씀이신지. 며느리 입장은 알겠습니다만은 네. 네. 소양강 바람이 너무 셌나 봐요.
자, 또 친구를 찾는 문자가 왔네. 네, 9957님 방청단에 제 친구가 보여요. 성실아, 방청 중이니? 이름에 성실 씨가 있어요? 성실 씨. 어디? 성실아. 성실 씨. 성실 씨. 성실 씨. 성실 씨. 본인 이름이 성실이다. 성실 씨 오늘 안 계신 성실하지 않은 걸로. 예, 네, 굉장히 나태하시네요. 닮은 분인가봐요. 예, 네, 9957님 안 계십니다. 여기 친구 없어요. 자, 우리 이 와중에 김소담 씨가 무표정으로 박수 치시는 분들이 너무 웃겨요. 누가 이렇게 영혼 없이 박수 쳤습니까? 잘하신다. 몇 분 보이거든요. 네. 네, 눈이라도 좀 웃어주세요. 근데 이거 마이크가 약간 청문회 느낌이네요. 뭐 잘못한 거 같아요. 불 끄고 켜고 이렇게. 네. 자, 억지백 일장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선물을 쏴드려야 되니까. 네, 꽁트입니다. 이 코너는 억지로 여러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안겨드리는 거예요. 네. 억지로 연기하고 억지로 대본을 짰습니다. 네, 억지로 또 드리고요. 자, 꽁트 음악 억지로 한번 줘봐요. 우와, 엄마, 저게 소양강댐이라는 거예요? 아우, 우리 딸 소양강댐 처음 보지? 어때? 진짜 멋지지 않니? 네, 정말이지. 학업 스트레스가 뻥 날아가요. 근데 왜 아빠는 이 좋은 걸 안 보고 답답한 차 안에만 있어요? 아유, 아빠가 어제 늦게까지 야근을 하셔서 그래. 잠깐만. 야야, 인간아, 안 일어나? 여기까지 와서 잘래? 어? 한 10분만, 5분만 더 잘게. 아니, 나 혼자만 가족여행 왔냐고. 딸이 아빠는 왜 소양강댐 안 보냐고 묻잖아. 나는 20년 전에 정숙이랑 와봐서 괜찮아. 뭐? 정숙이? 아빠, 엄마, 우리 그 팔각정 전망대 가요. 팔각정 거기가 어딘데? 여기서 40분만 걸어가면 나온대요. 40분? 아, 딸 그러지 말고 우리 저기 내려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아빠가 그 햄버거 맛있는 데 있거든. 거기 사줄게. 원수야, 내가 차라리 돈이라도 줄 테니까 일어나서 운전이라도 해. 자, 여기 딱 알바비. 갑자기 끼어놓은 오늘의 억지 선물. 딱 알바비. 오늘의 억지 단어 딱 알바비. 딱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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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갈비. 와, 억지다. 야. 딱갈비, 딱갈비, 딱갈비. 야, 억지로 이게 되네 그게. 딱갈비, 딱갈비. 김주희 작가가 저한테 따로 좀 떼줘야 됩니다 돈을. 잘 살렸어요. 예, 너무 스무스해가지고 놀랬습니다. 예, 예. 춘천하면 닭갈비죠. 무조건 있죠. 예. 끝나고 우리 허인구 사장님께서 사주시는 닭갈비를 먹을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맛있겠다. 이제 100일 같이 가야죠. 가야죠, 당연히. 그냥 흥을 돋군 거예요. 맛있겠다. 이렇게. 허인구 사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우리 회식 멤버 중에 두 명이 맛있는 녀석들 멤버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오른팔 왼팔 갑니다. 네, 오른팔 왼팔. 자, 오늘의 억지백일장 이행시는 여러분들이 갈비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행시 갈비입니다. 닭갈비의 갈비. 자,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샵에 1077 50원. 네, 긴장하고 계세요.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 무료. 예, 이렇게 딩동댕 통과되신 분들에게는 닭갈비를 집에서 직접 해 드실 수 있도록 마트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 마트 상품권. 마트 상품권. 이거 너무 좋아. 갈비 이행시 어거지로 보내셔야 됩니다. 네. 노래 하나 듣고 올 동안 보냈는데 공유아 씨 뭐 들을까요? 너무 좋아. 단단댄 오 마이 큐. 단단댄. 지금 아기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씀드린 순간 나가는 동안에 지난번에 그 춘천 방송을 한번 할 때 처음에 홍윤아 씨가 그때 같이 해서 알겠지만 되게 맛있는 음식들 맞아요. 춘천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직접 해서 싸갖고 오신 분들 꽤 많은데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동그랑땡 전이랑 어우 맛있겠다. 이게 감자 닭가슴살 전이에요? 닭가슴살 전에 닭가슴살하고 감자 볶음이에요. 어우 이거 되게 특이하다. 근데 향이 좋네요. 이거 다이어트 식품 같은데요. 본인 거를 그냥 내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이어트 중이신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드시면 다이어트 안 되는데요. 굉장히 길고 맛있어 한데. 보입니다. 닭 그러니까. 게슴살이군요. 네. 아, 근데 출타 한번 먹어도 되나요? 예, 이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드리댈게요. 예. 야, 강원도 감자가 들어간 감자볶음. 맛있겠다, 근데. 와, 감자가 다이어트 음식인가요? 네. 잔뜩 넣으셨네. 탄수화물인데 괜찮을까요? 자, 억지 이행시 한번 가볼까요? 자, 네. 띵동댕 하면 닭갈비 예 갑니다. 닭갈비가 맞죠? 닭갈비. 갈비 이행시. 갈비. 예, 닭갈비 이행시. 네. 아, 마트 상품권이 가죠? 그렇죠. 자, 2920님 먼저 갈게요. 우리 이은영 씨. 갈. 비, 네. 갈매기. 비. 비둘기. 괜찮아요. 괜찮은데 살짝. 아, 살짝 넘어갈 뻔했어. 약간 살짝, 그 세박사, 네. 세박사 느낌이네요. 네. 약간 요리 박사. 그냥 나열했습니다. 두 가지 네. 세를 나열했어요. 살짝 웃을 뻔했어요. 네. 3283님. 네. 자, 갈 갈치가 비 비려. 갈치가 비려. 갈치가 비려. 그럼 안 돼요. 어거지가 있네. 또 두 개 정도는 이제 가겠습니다만 네. 좀 더 어거지여야 됩니다. 네, 어거지로 한번 해 봐야 돼요. 권태리 씨. 권태리 씨 갈 갈비뼈 부자. 비 비비 인형. 아하. 깜짝 놀랐어. 분위기가 갈비뼈가 나오질 않아요. 비비 인형도. 예. 비비 인형은 아주 날씬하죠. 있긴 있죠. 오진실 씨 거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진실 갈 갈아 만든 비 비듬. 아하. 아우 들어 죽겠는데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예. 오, 또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 그 윤세 씨가 살려주신 거 제가 하겠습니다. 자, 6411님 갈 갈 수만 파도 나 너희 비 비렇게 웃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갑시다. 미안해. 갈 갈 수만 파도 나 비 비렇게 웃어요. 네. 요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난이도 4.5짜리 이거. 아 이거 진짜 어려워. 예. 이거 제가 살려드린 거예요. 유나가 잘 살린 것 같은데. 이거. 아 유나 살려주세요. 네. 맹유지 씨. 네. 갈. 갈유고가 비리비리비리비리 땡거. 야 어거지네. 어거지입니다. 와 재밌다. 예. 이건 뭐야? 예. 승관 씨 거, 방승관 씨 거 해주세요. 네. 은영 씨가 갈. 갈신한 유나 씨. 갈신하는 뭐예요? 비 비사이로 막가. 야 이거 진짜 옛날 분인가 보다. 비사이로 막가. 나쁘지 않았어. 세상에서 제일 마른 사람 이름이 비사이로 막가. 아, 맞아요. 비사이로 막가. 이분이 일본 분 아니었나요? 비사이로 막가 있죠. 비사이로 막가 사. 제일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누구요? 수표로 믿다가. 수표로 미타카. 수표로 미타카. 돈이 얼마나? 수표로 미타카상. 수표로 미타카상. 비싸이로 만가상. 부자네 부자. 잔인한 사람. 깐데 똑가상. 잔인해. 근데 너무 재밌다. 옛날 거 완전 옛날 건데 재밌네. 요즘 들으니까 또. 오혜민 씨. 네. 갈 갈릴레오 갈릴레이 비 비컵. 갈릴레오 갈릴레이 비컵이었구나. 비컵이었어요? 예, 지구는 둥글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남자이면서 비컵이었답니다. 네, 비컵이었습니다. 아이고 슬픈 사연이 왔네. 많이 슬프네요. 예, 제가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네, 네 유보슬 씨고요. 갈 갈 길이 멀다 비 비트코인. 아 지금 너 해당되는 안 돼? 세일 해당되나요? 아니 괜찮아요. 해당되나요? 아니 아니요. 보슬 씨 파이팅! 많이 슬퍼. 네. 제가 볼 때 표정 보니까 여기서도 몇 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서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반동도 물려 계시네. 아하. 많이 물려 심하게 물려 계시네. 방청 중이신 분께 하나 뽑혔습니다. 네. 네. 이 하나 하나 팔 누구세요? 네. 뒤 뽑혔어요. 뒷번호 2118. 2118. 딩동댕을 하실지 가짜 없이 땡을 당할지. 자 제가 해드릴게요. 갈 갈자기 컬투쇼 방청하고 있어요. 비 비밀이에요 회사에는. 진짜요? 지금 오늘 그러면 회사에 뭐라고 그러고 나오신 거예요? 큰 소리로. 엄마 모시고 병원 간다고 했는데 여기로 오셨어요. 진짜요? 그럼 저희 어머님이라도 모시고 병원 가실래요 지금? 아니 엄마가 어머니가 지금 전국에 보는 라디오로 본인의 네. 얼굴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요? 2118님이 뒷번호 2118인데 네. 어머니 네. 모시고 병원 간다고 갔던 직원은 네. 컬투쇼 네. 방청을 와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소문 내지 마세요. 비밀입니다. 근데 어머님이 네. 갑자기 회복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머님은 안 오셨죠 예. 여기. 예. 근데 막상 어머님은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뭐 건강한 남자친구랑 와 있는 거 같아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을 아들도 할머니 모시고 가다가 갑자기 회복하셔가지고 네. 할머니가 같이 엄마랑 왔어요. 그렇습니다. 회사의 비밀입니다. 알리지 마세요. 자, 일단은 뭘 들을 테니까 네. 이걸 뭐 회사에 갖다 주든가 본인이 드시든가 알아서. 아유 끝났네. 마트 상품권 어머니한테 드리세요. 네, 솔드 아웃 마트 상품권. 광고 들을까요? 광고 들어보이죠. 네, here we go. 춘천. 있으세요? 진짜로? 아 진짜? 아 제 마이크가 들어왔네요 지금. 아 저희가 네 가방에 붕어빵 있냐고 지금 홍일아 씨. 그때부터 방송이 나가고 아, 있었어요. 아 중요한 멘트였어요. 괜찮아요. 아. 네 가방에 붕어빵 있냐? 저 허인구 사장님께서 고맙게 배차해 주신 붕어빵 차 우리 방청객들도 드시고 그렇습니다. 자 꾸준하게 잘 먹고 있고요. 자 김수진 씨 방청 중인데 너무 갈증나요? 물 비슷한 거라도 좋아요 제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물 비슷한 걸 만들어서 드리려고 있습니다. 네 물이 있는데 물 비슷한 거 없거든요.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3부로 넘어가겠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청합니다. 롤러코스터 심장이 훅 내려앉게 달콤해 가끔은 상처받을까 걱정돼 전부 와 2시 탈출 아니 뭐야 무슨 일이야 이게 갑자기 아이고 이게 아니 갑자기 옹윤아 씨가 지금 사라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계속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성공합니다. 옹윤아 괜찮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의 곳곳에 새로운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는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인 여러분, 해외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푸른 대해를 가르는 외양선원 여러분, 원양선원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또 지원방송 스튜디오를 직접 찾아주신 춘천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컬투쇼 노래자랑 사회당당 이 김태균이가 인사부터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인사를 몇 번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우리 고성희 선생님께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오프닝 멘트가 상당히 기네요. 야, 인사를 엄청 많이 하시네요. 네. 예. 자 오늘 춘천 편에 첫 무대를 빌리러 오신 컬투쇼 노래자랑 빛난다, 빛나. 엄청난 초대 가수분이 와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거 지원 방송국에서 자겠어. 큰 지분을 갖고 계신 분이죠. 지원 방송이 제작하는 전국 탑텐 가요 쇼 MC자. MC.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국민 가수. 벌써부터 반응이 뜨거워지는데요. 박찬빈의 무대입니다. 아 뜨거워. 너 때문에 내 가슴은 불
익숙한 나를 바라봐. 내 아래 너희 있다. 섹시한 네가 좋아. 내 숨기 없는 네가 너무 밖에서 좋아. 솔직하게 또 훈훈하게 날 만드는 네가 좋아. 스튜디오가 아, 목동에서 서울에서 저희가 할 때는 에너지를 거의 3배 이상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뜨거워요. 자, 오늘 SBS 측에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출연료를 2배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너무, 너무 신났어요 진짜. 박현빈 씨, 박현빈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오늘 분위기가 정말 아주 그냥 죽여주네요. 오늘의 반대로 박현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저기 박현빈 씨가 네. 이 지원 방송하고 아주 인연이 깊죠. 아 정말요. 네, 제 지금 전국 탑10 가요쇼의 MC를 맡고 계십니다. MC.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뭐 트로트계 붐이 일어났지만은 네. 그래도 트로트 많은 훌륭한 가수분들이 본인의 좋은 노래를 가지고 출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우리나라 최고의 방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아 메인 MC다네. 네. MC를 맡으신 지 얼마나 됐죠? 이제 1년이 넘었고요. 1년. 이제 안정기로 접어든 거네요. 그럼요. 많은 분들이 너무 사랑해주고 계시고 많은 가수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달릴 생각입니다. 아니, 여기 그 MC 보러 오셨을 때마다 뭘 좀 드시나요? 춘천에 오셔서? 아 먹죠. 네, 올 때마다 맛있는 걸. 맛집이 꽤 많으니까 정말. 사실 뭐 강원도에서도 네. 춘천뿐만이 아니고 강원도 전 지역에서 또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는 그 지역마다 좀 조금씩 다르거든요. 맛있는 음식들이라는 특산물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많이 만나고 명가수의 명예 MC 박현빈 씨가 오니까 환영 문자가 김건우 씨가 대한민국 4대 빈 중에 오늘 두 명 보내요. 조빈 박현빈. 야, 4대 빈이에요. 원빈 현빈. 야, 원빈, 맞아요. 현빈, 박현빈, 와. 조빈까지. 와. 야, 조빈까지. 예. 이제 4대 빈. 3대 빈까지 들어갔는데. 근데 오늘 예. 그 5대 빈이 있는데 5대 빈이 누구예요? 두 분 보시고 저 네. 미스터 빈 보셨잖아요. 미스터 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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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머니 시어머니 빵 터지시네요. 네, 이모님이 또 엄청 좋아하시고. 아까 이제 박현빈 씨랑 춤을 추다가 어머님이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우리 너무 죄송해요. 문자 하나 0310님이 전국 노래자랑에는 역시 취객이 있어야 제맛. 그렇죠. 우리 전국 노래자랑 할 때 보면 시작할 네. 때 보면 앞줄에 계신 분이 꼭 일어나잖아요. 네. 네. 아, 당연히 잡잖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네. 네. 정말 그림을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최고십니다.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예. 용기 있어, 용기 있어. 그럼 읽어주세요 하나씩 좀. 예. 네, 이정훗님. 네. 오 성함이 되게 재밌네요. 훗.
훗 이정훗님. 회원 등록하다가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 못 바꾸고 있는 거야. 문세윤님 회식 자리에서 술 취한 가장님 같아요. 너무 신나네. 또 이게 좀 유행이니까. 신나네. 1796님 홍윤아님 모서리 잡고 댄스 하시는데 너무 안쓰러웠어요. 하긴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아, 모서리가 불쌍해 보였나요? 네. 제가 기대서 아까 모서리... 잠깐 사라진 게 이제 뒤로 넘어가신 거예요? 아니, 의자가 쑥 미끄러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잠깐 앉아있다 올라왔는데 예. 말짱합니다. 네. 네. 잠깐 내려가셨을 때 제가 잠깐 뜬 기분을 느꼈거든요. 의자가 피하더라고요. 아유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네, 여기 뒤에 싱크홀이 생겼더라고요. 메어놓고 가세요. 메어놓고 가세요. 네. 네. 아, 김고은 씨, 네. 은영 씨 시어머님 앞에서 춤추시는 거 보니 사이가 정말 좋으신가 봐요. 정말 며느리 사랑이 엄청나고 그럼. 시어머니 사랑이 진짜 엄청나신 것 같아요. 어머님도 추고 싶으신지 발을 들썩거리시더라고요. 자, 이 시어머님이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어머님이요? 다 맛있는데 그 중에 우리 어머니 이거 진짜 잘해요. 진짜. 우리 어머니 진짜 갈비찜이 세계 최고고 육포가 진짜 최고입니다. 맞아. 육포를 직접 만드시거든요. 육포를 직접 말리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네. 육포를 먹어보고 맛있어서 네. 배워가지고 한 거예요. 와. 그 이렇게 육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고기를 그 옥상에서 춘천풍에 말려가지고 아, 춘천풍에? 춘천풍에? 춘천 그 편서풍에 말려서 그릇 직접 만드시잖아요. 네, 어머니 그릇도 직접 만드시고 그릇도 손재주가 너무 좋으세요. 진짜 그렇게. 손재주가 아버님이 또 이제 입재주가 좋으시고 어머니 손재주가 손발이 짝짝 맞는 거 진짜로 손재주가 예. 좋으시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 육포 좀 맛볼 수 있을까요 어머니? 야, 오늘은 맨손이시군요. 야, 우리 현빈 씨 덕분에 이제 들썩들썩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네. 너무 감사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고. 아, 네. 자 오늘 네. 그 박현빈 씨랑 함께 저희가 3부를 열어봤는데 네. 지금부터 함께할 컬투쇼 전국 노래자랑 컬투쇼 노래자랑 심사위원 장을 또 오늘 맡아주셨습니다. 예. 심사위원 장. 우리 박현빈 선생님 예. 아 제가 오늘 심사위원 장인가요? 왜냐면 네. 유일하게 가수시잖아요. 물론 맞아요. 이제 저희도 앨범을 냈습니다만 예, 여기 북해로 이제 북구뚱이 있고요. 예, 예, 저는 뭐 컬투로 앨범은 뭐 11장을 냈지만 뭐 유나 씨도 네네. 있어요. 유나 씨. 유나 씨 언제 앨범 냈어요? 얘기하세요. 아니요 저는 제가 그 피처링만 네 피처링 나레이션 피처링. 누구예요? 누구? 네, 어떤 다른 가수분 계신데. 아 나레이션 피처링. 네. 그거 4분 들으면 4초 나오는 거 있습니다. 네. 4분 들으면 4초 나와요 뒤에. 오늘 네, 작사도 그... 하셨고 네. 작사로도 또 앉아 계시고. 아 맞아요 작사도 했어요. 예, 예. 아 작사도 하셨어요. 네. 네. 아니, 이은영 씨 언니가 되게 노래 잘하는 가수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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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작사를 그냥 깨작깨작해서 얼마 전에 그 저작권료가 들어왔어요. 얼마 네. 들어왔어? 441원. 441원. 꽤 많이 들어왔네요. 많이 들어온 거예요. 네, 꽤 많이 들어왔다. 나 그래도 한 달에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들어왔고 작사로 네 작사료로 계속이요? 네네 개그의 GD네 개그의 GD야 GD 어쨌든 노래자랑 가야 되는데 우리 심사 기준을 위원장님께서 일단 글쎄요 지금 뭐 심사위원들의 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네.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고요 심사위원분들 중에서 가수가 한 명이라는 게 조금 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제가 네. 또 심사를 오랜 기간 또 유명한 가수 후배분들을 또 많이 뽑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아,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오늘 사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명절도 아닌데 왜 연락이 왔지? 컬투쇼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는데 미안합니다. 아, 또 제 역할이 있어. 1년에 추석이랑 구정 때 딱 두 번 하거든요. 컬투쇼. 근데 한복 입고 오는데 네. 아, 오늘 무슨 날이길래 오늘도 무슨 명절인가 하면서 왔는데 네. 아, 심사위원장의 위치가 있었습니다. 아, 오늘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본 가창력 봐야죠. 가창력. 네. 그리고 뭐 저희가 겸비한 또 흥 중요합니다. 분위기 아, 이런 걸 위주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투쇼는 네. 아무래도 재미를 저 추구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네. 네. 노래를 너무 잘하면 땡이에요. 아 맞아요. 오늘 맞아. 너무 노래 너무 제일 잘하면 2등 할 거예요. 아마. 아, 그래, 예. 아 네. 네. 그런 느낌이구나. 네. 너무 노래만 집중하고 네. 잘하려고 노력하면 땡이에요. 아.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면 바로 퇴장입니다. 분위기 그런... 다운시키면 네. 감동적인 노래 안 돼요? 아~ 안 돼요. 감동적인 노래. 눈물 흘리고 분위기 잡는다 바로 퇴장이에요. 아, 진짜요? 객석분들 중에 누가 신금을 울려면 퇴장이에요. 무슨 소리 의자랑 같이 들어서 내보냅니다. 진짜 그 정도요? 네, 그런 사람은 네. 사연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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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일단 광고 듣고 와서 네. 컬투쇼 노래자랑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컬투쇼 전국투어 춘천 어게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합니다. 광고요. 네. Here we go. 자 디지털 컬투쇼 전국투어 춘천 어게인 오늘의 메인 이벤트 컬투쇼 노래자랑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 네. 아 정말 그 예선이 엄청났어요. 네. 엄청났습니다. 예선 춘천에서 이렇게 노래자랑을 많이 참가할 줄은 네. 아, 춘천 시장님도 몰랐답니다. 네, 예선 우리
그 누가 알았을까요, 그거를? 몰랐을 거야. 아무도 몰랐을까요? 예, 2주 동안 치열한 예선을 거쳐서 오신 네. 분들의 무대고. 예. 자, 선물이 있습니다. 대상 선물. 네. 명예 1위. 대상 선물은 바로 왼쪽 문, 오른쪽 문, 양쪽에서 한 번에 열리는 양문형 냉장고.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들어가요. 자, 그리고 와.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있죠. 참가자들의 노래를 듣고 자체 심사평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발하고 재미난 심사평 보내주시면 소개된 모든 분께는 아메리카노를 쏩니다. 자, 샵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5200대 1의 네. 경쟁률을 뚫고 아, 그렇습니다. 굉장히 되네요. 당당히 오늘 총 4분이 본선에 참가를 하셨습니다. 야, 예. 바늘구멍을 뚫었어요. 예, 예. 예. 한 달 동안 박현빈 씨가 번외로 다 심사를 해서 뽑으신 분이에요. 2주 동안 진짜요? 고생하셔가지고. 정말요? 근데 제가 와. 지금 양문형 냉장고를 보니까 네. 심사위원장 말고 그냥 저도 출연을 할까. 수준을 보시고 네. 해도 되겠다 싶으면 들어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수준 한번 오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참가자부터 보실게요. 강원 FC 경기장에서 특유의 흥과 끼로 2회 연속 상품을 타간 경력이 있는 춘천의 인재. 이제는 컬투쇼의 양문형 냉장고를 노린다. 참가 번호 1번 서유리. 예! 예! 유림 너무 약간 심플하신데 너무 하신데 저 근데 한번 뵀어요 이분. 제가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강원 네. FC 시축을 갔었거든요. 진짜요? 네. 네, 이영표 감독님이 거기 대표이사 맞아. 네. 보지 않았어요? 그때 오시죠? 저는 그때 강원 FC 축구 여성 축구단이기도 해가지고요. 아, 진짜네. 진짜 흥이 있으신 분이네. 본인의 직업이나 뭐 이런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우두동의 배꼽 어린이집 그 초롱반 담임이고 초롱반 선생님! 초롱반 네. 선생님! 아, 어린이집 선생님! 네. 오늘은 어쩌고 오신 거예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좀 대주십시오. 반차 내고 왔습니다. 와, 반차를. 네. 야, 거기도 반차를 낼 수 있구나. 야. 네. 아니,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세요? 아니요, 선생님. 그냥 선생님이시고. 그냥 선생님이시고. 그냥 2회 연속 상을 받았대요. 그때 무슨 상품을 받으셨어요? 저 우선 휠라 바람막이 한번 받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번에는 비행기 비행기 양양 제주 왕복 항공권. 와, 제주 항공권.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와. 아, 이분이 저 프로시네. 프로네. 프로 상품으로 싹 전국을 휘돌아다니시면서 예. 이런 거 똑똑똑똑 그냥. 럭키걸이다, 럭키걸. 우리 초롱반 애들은 선생님을 하루에 반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선생님 어디 갔어요? 상품 타러 갔어요. 선생님 또 갔어요. 오늘 뭘 타오실래나? 마침에 지금 그 친정에 있는 냉장고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라고요? 네, 냉동실에. 냉동실이 고장이 나서 네, 물이 네. 새더라고요. 어머, 엄마한테 고치지 말라고. 온다고 아 일단 말라고. 내가 타올 거다. 네. 와, 과연 오늘 탈 수 있을지. 대단하신데?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 야, 배반의 장미. 선곡이 만만치 않네요. 선곡이. 선곡이. 갑자기 신발을 벗으시고. 아니 되게 다소곳하신데 약간 흥이 넘치시나 봐요. 어떤 느낌일지. 아니 너무 다소곳하게 꼬시고 정양현 씨가 이마를 보니 진짜 잘 부르실 것 같아요. 이마를 보니까 이마가 왜? 이마가 왜? 이마가 발랑 까졌어요. 여기서 두성 나오나 봐요. 두성 여기서 예, 두성 나옵니다. 저기서 기가 나오는 네. 거죠. 자, 들어볼까요? 자,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야! 서유림 씨. 첫 번째 참가자. 아니 참가 서유림 씨 문에. 아 무대. 참가 번호 1번. 야. 저 야. 참가 번호 1번인데 뒤에 분들 부담스럽겠어요. 와, 와 이거 유일하게 와. 안 웃는 분들이 저 뒤에 분들 세 분. 아니 저 긴장해서. 본인 무대는 만족하셨나요? 아, 좀 숨이 차서. 아, 처음에 오버페이스 과오. 어, 선생님 왜 하게 될 거야? 잘하잖아요. 어, 잘하는데. 아니 목소리도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엄정아. 너무 잘하세요 노래를. 아니 저렇게 춤을 추고 앞에 너무 예. 뭐 흥이 넘치게 하셔갖고 노래는 좀 못하겠지. 나도 했는데 노래 흔들림이 없이 야. 잘하셨어요. 와. 평들이 대단합니다. 오동주 씨가 크크크크크크크 저 초롱반에 입학하고 싶어요. 와. 어 송다음 씨 우리 애가 초롱반이 아니라 다행이다. 아 엇갈리네요. 반응이 엇갈려요. 다행이다. 네 오오삼님이 선생님 그냥 냉장고 가져가요. 바로 이렇게. 자, 아니 댄스 자꾸 문 여는 댄스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로 와, 바로 와, 바로 와, 바로 와. 양문영을. 우리 심사위원장님, 아~ 네 어떻게 보셨나요? 아 뭐 같은 생각 아닐까요? 아 너무 놀랬습니다. 아 그리고 어 지금까지 뭐 상품을 많이 받은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냉장고를 안 바꾸신 이유도 있는 것 같고 네. 오늘 진짜 확실히 좀 노리고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어, 첫 무대부터 우승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미쳤다. 여러모로 준비를 너무 잘해주셔서 네.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와. 아니 근데 갑자기 심사위원을 하시니까 안경을 쓰신 거. 아 진지하게 보려고요. 네. 어, 야, 진지하게 보겠습니다. 예. 뭐 두 분은 그냥 뭐 할 말 있으세요? 저는 그냥 약간 그 뮤지컬 레베카를 보는 듯한 그 옥수연 씨의 그런 약간 카리스마가 느껴지. 아, 저 선생님 아닌 것 같은데. 얘들아 말 잘 들어라. 선생님, 선생님 맞으세요? 선생님 아닌 것 같은데. 초롱반 아이들의 미래는 네. 아, 밝거나 어둡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뭐 아니면 돕니다. 약간 초롱 예. 주점에서 오신 것 같은데. 네. 아, 김현자 선배님 이후로 마이크 이렇게 해서 부르시는 분 처음 해가지고. 아니 더 내려왔어요. 예. 마이크 해드리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듣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너무 다른 사람 같아요. 무서워요, 선생님. 초롱반 애들아, 우리 기저귀 떼고 변기 응가하자. 파이팅! 감사합니다. 변기 활용하자, 애들아. 너무 재밌어. 야, 강렬하네. 기저귀 떼자. 다소곳하게 저렇게 하시니까 약간 소시오패스 네. 같기도 하고. 야, 너무 차분하게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끔 올라가시는 무대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스트레스를 푸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스트레스 되게 풀려 보이세요. 되게 네. 우승 후보예요. 진짜. 다음 번도 예사롭지 네.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야, 어깨가 와. 엄청 넓고 덩치가 네. 크십니다. 자 이분 원정 참가자입니다. 오! 저 멀리 울산에서 아내와 만난 울산! 지 아내와 만난 지 10주년 기념으로 강원도로 여행을 온 사랑꾼. 아 여행을. 가창력보다는 분위기와 재미로 승부를 본다. 지역 노래자랑 축제 인기상 수상에 빛나는 참가번호 2번 장대성. 와 장대성. 자 이번에는 노래부터 일단 먼저 예. 듣고 얘기를 나눠 무대보죠. 예. 참가로 2번 장대섭 씨가 불러줄 노래는 아 야. 진또백입니다. 박수로 받아주시죠. 허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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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쑤 호촌마을 어귀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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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리 세 마리 소떼에 앉아 물불 바람을 막아주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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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심수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 진또배기 진또배기
이 뭐예요 이게? 와, 따뜻하네. 야, 진또배기. 장대섭 씨였습니다. 자, 어깨가 이렇게 넓습니다. 혹시 운동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운동 선수 출신인 회사로 실업팀으로. 아, 진짜요? 네. 뭐 어떤 운동을 하셨어요? 족구. 아, 족구요? 저 어깨가 넓다 그랬는데 족구를 했어요. 전혀 상관없는 족구가 완전 피지컬이 좋으신 것 같아요.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 노래, 본인 무대 오늘 만족을 하십니까? 네, 뭐 후회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인기상 수상, 다수의 인기상 수상을 하셨고 한 번 하셨고. 아, 울산에서 네. 아내분과 함께 네. 여행을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예, 네, 10주년 기념 여행. 아, 멋있다. 근데 그중에 또 이 컬트쇼가 그 여행 코스 중에 있었던 겁니까? 아, 예, 당첨이 돼서 이쪽으로 바꿨습니다. 원래 목포로 가려고 하다가 목적지를. 세상에. 아내분은 어디 계세요 지금? 저기 맨 앞에. 아, 여기 있는 거죠? 아, 없습니다. 예. 네. 살입니다, 살. 아, 네. 아니 약간 반팔을 입고 오셨길래. 아, 반팔. 네. 아니 이게 되게 아직 뭐 늦여름이니까. 예. 어떤 더워요, 예. 늦여름이에요? 늦여름이에요. 옷을 네. 잘못 입고 왔어요 제가. 겨울은 추운 여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네. 그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시죠? 아, 저 화학회사 그 직원입니다. 오, 아, 직원 직원 사이에도 인기도 많으시겠어요. 예, 예, 맞습니다. 뻔뻔하네요. 예. 조문선 씨가 양준혁인 줄 하셨습니다. 좀 닮았다는 소리 들으시나요? 예. 그 백이성 씨 닮았다는 소리. 아, 맞아. 비겁하다 하면 됩니까? 비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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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해. 안 되네요. 욕 안 할게요. 예. 네. 아, 자, 2번 장대섭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노래 진짜 너무 잘하신다. 이거 너무 넘치시고. 자, 2번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MZ 세대 느낌인데. 저랑 매우 흡사합니다. 잠깐만. 얼굴 비슷하게 생겼어, 너랑. 패션도 비슷해요. 저는 머리띠까지 똑같네. 잠깐 3번은 신청 사연이 일단 너무 처절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을 직접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분의 무대를 보도록 할게요. 네. 문세윤 씨, 살려주세요. 저는 리얼 다이어트 캠프 고도비만 탈출반으로 입소해서 이곳에 갇혀 한없이 적은 양의 식단과 과도한 운동으로 살과 함께 영혼도 빠지고 있는 어린 양입니다. 어머머머. 이곳은 군대처럼 제 마음대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곳 대표님이 컬투쇼에 나가는 거라면 하루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고 합니다. 제발 제발 뚱땡이 도비에게 기회를 주세요. 장가으로 3번 김태웅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그 원장님이 공식적으로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며칠째 거기에 있습니까? 지금 3주 됐어요. 몇 킬로 빠졌어요? 138.8에서 지금 126까지 빠졌습니다. 와, 거기 캠프가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강재준 씨 보내게요. 춘천 리얼 다이어트 캠프. 춘천 리얼 다이어트 캠프. 근데 거기를 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게. 제가 살이 너무 쪘는데 사회 있으면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잡아줘야 될 것 같아서 알아보니까 저를 가둬서 살 빼게 한 곳이 있더라고요. 단식원인가요? 근데 이제 아니, 운동 시켜주고 밥은 주는데. 조금 줘요. 관리를 해주는데. 돈은 얼마? 한 달에 얼마 들어가요? 뭐. 저는 고도비만 탈출받은 16주. 아, 반이 다 달랐어요? 16주 완성. 네, 480만 원. 야, 거기 먹고 자고 계속 하고 또 운동도 숙식 제공이니까 네 달 정도. 숙식 제공이니까 또 16주. 양은 좋지만 퀄리티는 괜찮아요? 반찬 뭐 이런 거. 아, 그럼 한식 전문가 분이 요리를 하셔서. 아, 진짜요? 퀄리티는 괜찮은데 그래도 더 배가 고파. 많이 안 뚱뚱해 보이는데. 지금 실례지만 지금 126kg? 네, 126kg. 그렇게 안 보이네. 지금 문세윤 씨 지금 몇 킬로죠? 저는 조금 해가지고 배가 지금 한 현재 스코어 한 115 정도 될 것 같아요. 와, 너무 부럽다. 네, 115. 115 정도. 키가 몇이에요, 키가? 79입니다. 비슷해. 한번 써봐 옆에. 저도 79.7. 한번 쳐봐. 뭐야? 저 126과 115의 느낌이에요. 비슷하다. 느낌 비슷하다. 너무 비슷하다. 왜? 멀리서 볼 때 몰랐는데 배가 있어? 125 맞네요. 예. 아, 맞습니다. 네, 우리도 터치만 해보면 알거든요, 살짝. 아니, 16주 완성의 고도비만반의 예. 하루 일과는 대충 어떻게 됩니까? 너무 궁금하네요. 네. 진짜. 일단 아침 7시 반에 공복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1시간 딱 운동하고 아침을 먹고 오전 운동을 또 1시간 정도 쉬고요. 오전 운동하고 점심 먹고 2시간 쉬고 오후 운동하고 저녁 먹고 2시간 쉬고 야간 운동하고 조만간 올림픽 나가겠는데요.
거의 태면 선수촌. 선수촌인데요. 네. 선수촌. 하루 종일 운동을 하시네요. 하루 종일? 좋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중간 중에 싸긴 하죠. 싸긴 하냐고요. 싸긴. 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 먹는 양이. 아~ 네. 아~ 그럼 외부랑 연락도 할 수 있고. 뭐 북한은 아니고요. 핸드폰은 줘요. 아 핸드폰 되고. 야, 아 나올 수만 없구나. 유나 씨 아예 관심이 없네요. 질문 하나 안 하네요. 아 왜 그래요? 유나 씨 듣는데 막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유나 씨가 생각만 해도 싫어. 많이 힘들까 봐. 원장님 혹시나 근처에 계시면 행여나 헷갈려서 나 데리고 갈 것 같고. 지금 제 옆에 계세요. 원장님이요? 어디? 원장님이요? 어디 계세요? 원장님 어디 계세요? 아 원장님 같이 오셨네. 거기 그 다이어트 번에 홍보를 위해서 홍윤화 씨를 빼버리면 엄청나게 홍보가 될 것 같은데. 어 웃을 기분이 아니네요. 아니야. 쇠사슬 같은 거 갖고 계실 것 같아. 그럼 저기 플래카드 드신 분들 다 저기 입소 동기들이에요? 동기는 아닌데 같이 고도명 탈출반과 아 진짜로? 공주군 한 분. 아 근데 오늘 나와도 되는 겁니까? 공식 응원이라? 아 공식 응원이라. 야 북어빵 안 먹었어요? 들어올 때? 하나 먹었어요. 하나 먹었어요. 아 또 운동해야 되네. 야 북어빵 먹었어.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아 빅뱅의 오마이 프렌드고요. 야 MZ세대 네, 제가 약간 음치여가지고 흥으로만 하겠습니다. 야 우승 후보입니다. 우승 후보 같은데? 우승 후보 나왔어요. 우승 후보 흥으로만 네. 흥으로만. 자 본인이 이렇게 소개를 해서 저희한테 보냈어요. 네. 음치지만 감성만큼은 윤민수다. 오~ 선곡은 빅뱅을 했어요. 윤민수를 운운해놓고 마지막 각오 한마디. 네. 살 꼭 빼서 고도위원만 탈출하겠습니다. 파이팅해. 아~ 김태웅이 부릅니다. Oh my friend.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은데. 1, 2, 3, 4 세상이 그대를 슬프게 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내 이름을 불러주오. 난 항상 너만을 위한 119 5분 대기조. 그대가 가진 아픔은 아픔 아냐. 우리 만나게 해준 인연의 끈이야. 내게 기대 울어도 좋아. 아무 말 없이 안아줄 테니 널 위해 빌어자. 쉬지 않고 달려가. 거짓말을 또 듣고 오지마. 내 뒤에 무거운 짐 어두운 그림자. 이제 내가 좀 나가줄 테니 Oh my friend. Oh my friend. 내 뒤에 지구가 다리. Oh my friend. Oh my friend. 너만이 나를 살게. Ding dong. 이렇게 할 거면 반주를 왜 틀고 하는 건지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아예 감을 잡기 힘듭니다. 아니 분명히 음치라고 그랬는데 박치였어요. 네, 네. 아니 우리 위원장님 표정이 안 좋거든요. 할 말이 길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예. 썩어 있었습니다. 네 화가 잔뜩 나셨어요. 받았어요. 화가 잔뜩 났습니다 지금. 예. 네. 네. 화가 잔뜩 나신 박현빈 씨. 아 심사하라고요? 네. 심사평을 좀 들어봐야죠. 네. 그래도. 그러려고 모신 거니까요. 당신이 심사위원장이잖아요. 네. 일단은 그 노래 자랑에 앞서서 윤민수 씨를 언급하시고 네. 빅뱅의 노래를 선곡하셨는데 근데 본인이 음치라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들었는데 확실합니다. 네, 확실한 음치인 것 같고 박자도 글쎄요. 오늘 사실 흥으로 해서 우승자를 좀 가리고 1등을 드리려고 했는데 가능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평. 1등이 가능할지. 게시판은 뜨거워요. 많이 뜨겁습니다 지금. 네. 아니 게시판이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중에 가장 뜨겁습니다 지금. 네. 박찬양 씨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어요. 네, 평이 좋아요. 와 박자를 가지고 놓으신다. 네.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 너무 가지고 놀고. 자 6382님이 원곡이 궁금합니다. 이 어떤 곡이죠? 원곡을 집어삼켜버리는. 네. 원곡자가 누군지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네. 아. 3819님이 단식원이 많이 힘들구나. 토닥토닥 하시네요. 저도 약간 눈물 고였어요. 네. 그렇구나.
열정이 가득했어. 박성은님 혹시 그냥 사람이 그리워서 나오신 건 아닌가요? 저 정도 근데 사실 입모양이 위원장님 저 정도 입모양 사실 메인보컬급이거든요. 입모양 노래 잘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잘할 거라고 생각. 광대가 싹 들려가지고 예. 그쵸, 아주 소리 잘 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귀염상이에요. 저 뭐 유튜버 중에 오킹이라고 있는데 네. 닮았어요. 닮았어요. 많이 닮았어요. 마지막으로 개인기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이 개인기 플러스 좀 줄 수 예. 있어요. 아 네 여기서 못하고 맥주 500cc 막 빨리 마시 이런 건 가능한데. 원장님 이거랑 안 하실 것 같은데. 먹는 거 안 된다니까 그걸 저도 먹으려고. 한참 부르잖아요. 예 나중에 예 지금 예, 개소리라도 하나 하고 와요 개소리를 김태웅 씨였습니다. 표정이 좋잖아요. 네. 표정이 좋아요. 뭐, 남 같지가 않네. 남들 같지가 않아요. 네. 표정이 되게 밝아요. 네. 네. 자 걸트쇼 노래자랑 춘천편 이제 대망의 마지막 참가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참가자답게 의상이 예스럽지 않습니다. 문세윤 씨 대단합니다. 춘천의 집과 땅은 나에게 물어보라. 부동산 전문 컨설팅 대표이자 너튜버로도 활동 중인 춘천의 열혈 우먼 참가번호 4번 여지영. 야 노래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참가번호 4번 여지영 씨가 불러주신 노래는 한 잔입니다. 박수 감사해요. 야 진짜 초대가수야 마지막 심사평 발표하기 전에 전국노래자랑에서 초대가수가 나오잖아요. 초대가수가 나오잖아. 마치 그런 무대인 것 같았어요. 막 순위를 정하고 그럴 때 마지막 초대가수. 그러니까 가수 느낌이었어. 의상부터 웨이브가 기가 막히시죠. 아니 저는 의상부터 시작해서 춤추는 거 보는데 진짜 트럼프 씨가 오신 줄 알았어요. 야, 센스까지 겹쳐. 기가 장난하시는데 그런 기를 어떻게 발산하세요? 살로 발산합니다. 살 살로? 웨이브만 따로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와와와와와와 아니 이게 아니 막 배운 춤이 아니에요. 그냥 야 진짜. 제대로 배운 느낌이 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텐션이 장난 아닙니다. 예. 이제 부동산 쪽에서 너튜브도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꽤 인기가 많으실 거고 고객들이 꽤 많이 붙으실 것 같아요. 예, 많이들 좋아하고 계십니다. 아니야, 한번 이렇게 건이 이제 붙으면은 본인이 성사시키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거의 한 뭐 60~70%. 이야, 대단한 정말 잘하시는 성공률이죠. 춘천의 부동산 투자 전망에 대해서 한번 좀 비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비밀 병기, 노 코멘트. 아, 노 코멘트, 아, 비밀이다. 궁금한 좀 투자 의향이 좀 있어. 어느 지역을 좀 저 유심히 봐라, 뭐 이런 얘기라도. 춘천은 전 지역이 보석 같은 도시입니다. 아, 네. 기가 막히네. 멘트 좋아요, 멘트. 아, 대단하시다. 아, 근데 뭐 이렇게 솔직히 춤이나 이런 거 좀 전문적으로 배우셨어요? 아니면 원래 좀
추셨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흥이 있었어요. 흥이 있어요. 아니 목 목 웨이브가 아니 예.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웨이브로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부드럽게 그냥. 아 심사평을 일단 쇼다나 심사평부터 들을게요. 네. 어 진혜정 씨가 뼈와 근육을 가지고 노시네요. 그리고 엄유리 씨가 네. 뭐라 그러죠? 네, 엄유리 씨 앞니에서 흥이 나오신. 앞니에서 흥이 나온대. 갖고 싶다 저 앞니. 앞니. 아~ 네. 김진희님이 네. 어머 중학교 동창이다. 이 친구 중학교 때부터 끼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보네 세상에 하시네요. 오, 기억하세요? 네. 오. 그때부터 그랬구나. 3280님 여재영 씨랑 여고 동창이에요. 이렇게 보니 반갑네요. 유복 여고 만세. 유복 여고 만세. 야 네. 그렇구나. 자 우리 우와. 위원장님이 어 혹시 왜 놀라셨죠? 아닙니다. 아니 왜? 왜 그러세요? 심사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왜요 왜요? 아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잘하셨죠? 네, 네. 아, 너무 잘하시고 어, 약간 울먹거리시는 것 같은데? 저 왜 아는 받았나봐요? 아는 분이에요? 심사평 자기 네. 네, 친구랑 너무 닮아가지고 아 그래서 깜짝 놀랐구나. 네, 깜짝 놀랐어요. 많이 놀랐습니다. 네. 아 정말 어, 또 하나의 우승 후보가 아 제가 야. 심사를 많이 해봤는데 오늘 심사가 가장 힘들어 아. 힘들게 느껴지네요. 네. 저 친구랑 닮은 친구 이름이 뭐예요? 닮은 친구. 그 친구 이름이 뭐예요? 아니 그거는 예, 좀 말씀드릴 수 없고 친구 또 사생활이니까. 아 좀 일단은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무대 매너까지 있으시고, 뭐. 무대는 예. 아니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대 가수 느낌이 났기 때문에 예, 맞아요. 사실 저희는 재미와 어떤 그런 걸 위주로 좀 심사를 하려고 했는데 과연 오. 실력이 너무 좋아서 네. 우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잘 어. 들었습니다. 네. 예. 자, 아주 화려한 무대를 보여줬던 아, 창가문 3번 여지영 씨의 무대였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선에 오르는 5,200명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네. 네 분이 본선 참가하셨는데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아, 다 끝났어요. 아, 광고를 듣고 있는 동안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해서 대상을 선정하고 발표하도록 할게요. 네. 심사위원장의 노래 하나 들까? 아, 들어야죠. 이거 들어야 됩니다. CD로 만나보시죠. 네. 심사하셔야 되니까. 네. 자, 박현민입니다. Dancing Queen. Yo. 어, 광고 듣는 사이에 네. 우리 심사위원장 이하 이 두 분께서 상당히 그 곤란한 표정을 아니, 지으시면서 고성이 오갔어요. 고성이 야, 이거 과연 누구를 뽑아야 되는 것이냐. 네. 고민 많이 하셨어요. 예. 영광의 대상의 주인공이 정해지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컬투쇼 노래자랑 춘천편 대상입니다. 발표와 시상 오늘의 심사위원장 트로트계의 황태자 지원방송 전국 탑텐 가요쇼의 명 MC 박현빈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네. 부탁드립니다. 박현빈 씨. 네. 아 정말 힘든 심사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치열했습니다. 그랬군요. 컬투쇼 노래자랑 춘천편 대상 양문영 남장관 최고. 아하 누굴까요 과연. 야, 야 진짜 어렵게 그 심사를 하신 티가 나네요. 현란한 춤과 호흡곤란 창법으로 대반의 장면을 물러주신 참가번호 1번 서예림씨 축하. 위원장님께서 남편이신가 보다. 위원장님께서 직접 양문형 냉장고를 선사합니다. 와. 네. 기념 사진 촬영이 뭐 찍진 않지만 그냥 해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참가해서 받은 상 중에 제일 큰 상이 아닌가. 자 마이크를 좀 드려볼게요. 자 소감 들어봐야죠. 네 소감 좀 들어볼까요? 아 네. 아 어떤 다른 사람 같아. 누구세요? 네 방구석 옆으로 나가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냉장고까지 받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아 진짜 엄마한테 당당히 엄마 냉장고 바꾸지 마 사지 말고 가만히 있어 했던 게 들어맞았네요. 그러니까 네 말하는 대로 됩니다. 야 엄마한테 한 말씀. 엄마 근데 나 욕심나. 엄마 또 고치면 안 될까? 상을 받으니까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엄마 고치고 내가 쓸게. 사람이 그렇지요. 엄마 우리 집에 있는 거 엄마 줄게. 혹시 그 호흡곤란 창법 호흡 돌아왔으면 앵콜 무대도 가능합니까? 어, 네 가능합니다. 앵콜 무대 가능하시고.
자,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 아, 1067님이 이 댄스로 넓은 무대를 다 쓰는 용기, 알 수 없는 눈빛, 컬트쇼가 컬트쇼가 찾는 가수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노래자랑을 할 건데 네. 거기서 1등하신 분들은 네. 저희 어떤 패밀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특집 때마다 모셔서 새로운 무대를 좀 준비해 주시면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컬트쇼에서만 예, 예. 활동하는 거예요. 예. 안혜선 씨. 다른 데 출연 못해요. 다른 데 출연 못해요. 컬트쇼만. 예, 예. 반차 쓴 보람이 있네요. 예, 독점 계약을 써야 됩니다. 예. 야, 이거 뭐야? 설재민 씨 역시 행위예술가. 여러 가지 직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문 여는 춤이 바로 양념 냉장고를 여는 와. 그 암시하는 야. 춤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예. 자 그럼 앵콜 무대 준비할까요? 준비해 주시고요. 예. 앵콜 무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남편분이세요? 남편분도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남편분도 같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취객으로 이렇게 하셨던 분 아니에요? 네. 와, 아니, 너무 잘 만났어 둘이. 부부가 오늘 뭐 네. 장난 아니네요. 네. 아 밖에 저기 용달와 있던데 쉬러 가시려고 같이 이렇게 팀으로 돌아다니시나 보다, 그지? 네. 야 축하드립니다. 아, 예. 언제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버렸어요. 벌써 이제 클로징 멘트하고 앵콜 무대를 봐야 될 상황인데. 야 언제 또 춘천에 또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추억을 안고 저도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우리 심사위원장님? 네, 아이 춘천 너무나 뭐. 너무나 즐거웠고요. 또 춘천에 살 때 또 불러주세요. 네. 예, 예. 아, 다른 지역도 뭐 늘 오시잖아요. 네, 그래도 그, 웬만하면 명절 때 좀 연락을 주시고. 네. 야, 명절 가수. 역시 노래 자랑은 네. 정말 뭐 남녀노소 연령대 할 거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자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컬트쇼 다운 컬트쇼 노래 자랑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즐거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야, 마무리 좋았어요. 자 춘천의 며느리 오늘 네, 예. 오늘 너무 즐거웠고 저희 어머님 앞에서 눈가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너무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어머님 앞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그치. 너무 기분이 좋고 그렇죠. 대뜻깊고 평생 저의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머니한테 한마디 하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재준 오빠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자 유나 씨. 네, 아 저도 또 지금 두 번째거든요. 춘천에 또 이렇게 함께 오는 게 네, 또 앞으로 또 같이 이렇게 기회가 돼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함께 오면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또 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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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뭐 춘천 자주 오지만은 이렇게 해서 방송 컬투쇼와 함께 하니까 너무 좋네요. 예. 그러니까요. 네. 지원 화이팅이고요. 우리 허인구 사장님 고맙습니다. 허인구 사장님 예. 사시는 그 붕어빵 차 네. 네. 텁텁하긴 했습니다만 잘 먹었고요. 그리고 닭갈비 회식을 또 전체 시켜주신다고 하셔서 야, 맛있게 세상에, 먹고 가겠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보여줄게 네. 완전히 많이 먹는 나. 보여줄게 완전히 많이 먹는 나. 이럴 때 잘 맞네 우리. 마지막 컬트쇼 우리 네. 춘천편 앵콜 무대 대상 노래자랑 대상의 서유림 씨의 배반의 장미를 들으면서 저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Thank you 춘천. 에러, 에러, 에러.